네, 앵커리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 진정한 날씨 요정이요. 우박이 내렸다는 부산이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산 콘서트 소식과 함께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구독자님 유이무이님께서 천둥의 번개까지 우박이 두두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젠 비가 와요 그러시면서 밤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해운대 날씨를 보니까 기온은 괜찮은데 풍속이 5에서 7노트입니다. 앵커리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은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면 춥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수요일날 우박이 제법 큰 게 내려가지고 제가 부산에 살면서 우박이 내린 적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 살았는데 우박을 크게 경험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산에 우박이 내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목요일부터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날씨 요정, 날씨 요정 이런 날씨 요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임영웅 씨가 센텀시티에 나타난 사진이 SNS에 많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레이로 보이는데요. 사진만 봐서는 통이 굉장히 넓은 바지에 위에 짙은색 상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아르케이시라고 하는 브랜드에 가서 쇼핑하는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함께 가신 분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임영웅 씨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도 포착이 되고 쇼핑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임영웅 씨가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날씨가 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날씨를 좀 미리 쭉 살펴보니까 콘서트가 열리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금토일이잖아요.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19도예요. 여름 날씨입니다. 거의. 아, 그 너무 심한가요? 하여튼 봄 날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4도에서 20도, 그리고 일요일은 12도에서 18도니까 굉장히 화창하게 갠 날씨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끝난 월요일부터 비 내린다고 하니까요. 진짜 날씨 요정인 것 같아요. 콘서트를 이제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콘서트 에티켓을 서로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콘서트 현장에 가면 MC 탁께서 콘서트를 할 때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은 하지 말아주십사 라고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뭘 던지거나 하면 아티스트에게 뭐 꽃다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던지거나 하면 또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십사 이런 부탁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콘서트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콘서트 현장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그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면 뭐 이렇게 관객석에서 뭘 던지거나 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긴 했었는데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께서는 에티켓을 너무 잘 지키시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부탁을 하는 게 중간에 이렇게 공연장을 쫙 돌아주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하이파이브를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 때는 하이파이브만 이렇게 잘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눈짓으로 또 손짓으로 그리고 하이파이브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임영웅 씨의 그 애쓰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체 공연장이 크니까 중반을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 전에 임영웅 씨가 막 부탁을 합니다. 손이 아프니까 잡아당기거나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절반쯤 돌고 나면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손을 뻗어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그것도 굉장히 멀리서만 이렇게 봤었는데 통로 쪽에 앉으신 분들은 어쨌든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거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리시다가 임영웅 씨 이렇게 다가오면 확 당기거나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임영웅 씨가 지난번에도 상처 입은 손을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손 터치를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선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반추해 보면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나중에 손이 아파 밤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하고 손터치를 하고. 그렇다고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막 꽉 잡아주거나 하지도 않아요. 많이 만나야 되니까 거의 손터치 수준의 악수를 하는데도 밤에 너무 쓰리고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명웅 씨는 그 몇 배나 되는 관람객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손터치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것도 되게 아플 텐데 막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명웅 씨가 악마의 속삭임, 그 단어를 쓰고도 좀 마음이 그랬는지 대구 콘서트에서는 어쨌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빨갛게 손에 상처 입은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 때 그런 에티켓들은 서로 좀 지켜주시면 우리 아티스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켓이나 플래카드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천재적인 플래카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박장대소했어요. 어머,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선 플로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앞사람이 응원봉이라도 너무 높이 드시면 뒷사람이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가슴 높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피켓 같은 경우도 이게 아티스트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들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너무 높이 드시거나 하면 피켓은 어쨌든 이렇게 크니까 이제 이 단차가 있는 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앞에 사람이 드셔도 뒤에가 보이는데 이렇게 단차가 없는 줄 알아서 플로우석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분이 이렇게 높이 드시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 간혹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가슴 정도까지만 이렇게 피켓을 드시고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무대가 더 위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글씨가 선명하게 다 보이니까 가슴 정도 높이까지만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 분들도 그 어려운 티켓팅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시는 거니까 다 같이 즐겁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또 이렇게 그런 분은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왜 머리띠 같은 거 너무 크게 모자도 너무 높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다 같이 즐겁게 우리 멋진 이명웅 씨의 공연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서로 조금만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서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님은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를 이틀을 출퇴근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은혜님이 지난번에 대구 콘서트가 끝나고 소식을 한번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앵커리님. 항상 좋은 소식으로 영웅시대 소식을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6월쯤부터 이명웅님을 영접한 60대 초롱하트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쵸? 늦게 영시가 되었지만 그 누구한테 지지 않는 열정과 텐션을 지니고 있답니다. 덕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적도 알려준 적도 없지만 혼자 습득하며 알아가며 열심히 영웅이 오빠를 부르며 작년부터 시작된 콘서트는 모두 함께 했답니다. 일본도 다녀오시고 LA까지 다녀오셨대요. 올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대구 콘서트, 여기는 서울에서 출퇴근하셨답니다. 콘서트는 그 많은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원 없이 뛰고 원 없이 소리치고. 이 은혜님은 이걸 준비해 가셨네요. 웅오빠 듣고 싶어요. 다섯 개의 신청곡을 적어 가셨군요. 피켓에다가.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날 이명웅 씨가 대구 콘서트 때 신청곡을 즉석해서 불러주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관객이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섯 개 갖고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은혜님은 웅오빠 듣고 싶어요 라면서 신청곡을 1번 큐, 2번 오래된 노래, 3번 서울의 달, 4번 그날들, 5번 비상 이렇게 적어가셨네요. 이거를 맞아요. 제가 이제 토요일에 있었는데 영웅이 오빠가 읽어줬답니다 하셨습니다. 서울의 달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이명웅 씨는 서울의 달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가 준비가 안 돼서 토요일 날은 서울의 달을 못 불러주셨어요. 그랬는데 일요일 날 서울의 달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은혜님의 쓰신 피켓 중에 보니까 서울의 달이 있었군요. 예. 근데 제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게 60대 딱 예순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피디님한테도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 나이로 절대 안 보입니다. 한 40대 정도로 보이잖아요. 사진만 보면. 진짜 동안이셨는데 행복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웅님이랑 동갑인 아들이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11월 11일 날 양가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을 스페이스에 적어봤지만 당첨은 안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아 멋지다 임영웅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그 당첨이 안 됐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그거 만드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글씨가 다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서울 콘서트 때도 이렇게 네 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방문에다가도 I am here로 엽서에다가 이거 스페이스맨에게 적어 보내는 엽서를 쓰셨네요. 예. 그리고 저희한테 이번에 부산 콘서트 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3시? 현장에는 2시부터 3시 사이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라이브는 4시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백스코 앞에 임영웅 씨 포스터 이렇게 붙어있고 앞자리 이렇게 광장처럼 크잖아요. 작년에 이제 부산 콘서트 때 제가 라이브했던 그 현장을 아마 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신 영시님이 계셔서요. 저도 올해 계획 중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프리카 가나에 계셨어야 된대요. 은혜님이. 그런데 영웅 오빠 콘서트 날짜가 갑자기 잡혀서 20일 만에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콘서트 끝나고 잠깐 갔다가 아들 결혼식 하고 다시 가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님이 가나에다 학교를 세우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오신 영신님을 제가 꼭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피켓 요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영웅 오빠 보러 아프리카 가나에서 초롱하트 귀국 두올다이 이렇게 쓰셨네요. 예. 임영웅님 보러 아프리카 가나에서 가나의 꽃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산 콘서트는 KTX 탔다가 버스 타고 오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와 가나요? 가나에서도 영시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분도 한번 만나 뵙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 80님께서도 콘서트 가실 준비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녀가 있으신데 장애를 갖고 계시나 봐요. 저는 두 장애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도 영웅시대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첫째 자녀분의 이름이 소현양인데 소현양은 영웅님 노래를 다 안대요. 특히나 모래알갱이와 무지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따님인 것 같죠? 서영이는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다 외워서 부르는데 9살, 10살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다 임영웅 씨 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 80님께서는 지금 입덕하신 지 3년 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면서 임영웅님을 열심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따님 맞으시네요. 그러면서 두 딸아이가 영웅님 노래 중에서 모래알갱이와 무지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잠자기 전에 무지개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딸아이는 아주 잘 외워서 임영웅 씨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즘 알람이 이 두 따님의 알람이 두올다이랑 그런 내용을 쓰셔가지고 스페이스맨에게 넣어줄 엽서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콘서트에 들고 갈 스케치북에 글을 쓰고 계시는데 보니까 힘내세요, 건행하세요, 응원 메시지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친필 사인 받고 싶어요 이렇게 쓰셨고 콘서트 대박 성료 기원합니다 라면서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가실 생각인데 글을 쓰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짜 임영웅 씨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영웅 시대 팬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블루다이아님이 임영웅 씨를 주제로 수필 한 편을 쓰셨어요. 에세이. 블루다이아님이 원래 소설가가 꿈인 문학소녀이셨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임영웅이란 나무라는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날 임영웅이란 씨앗을 얻어왔다. 처음에는 여느 씨앗들처럼 별다를 것 없이 그저 하나의 씨앗봉투에 담겨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씨앗이 궁금해져 씨앗을 심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볕 좋은 날 나의 마음 한켠에 조심스레 씨앗을 뿌렸다. 예쁘게 잘 자라줄 거라는 마음으로 그 바람대로 씨앗은 내 마음에 인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바람대로 하루하루 정성스레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볕 좋은 곳에 놔두었다.
그저 작은 화초인 줄 알았던 임영웅은 꽃을 피우고 줄기가 굵어지며 점점 위로 옆으로 커져만 갔다. 그러더니 이내 내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다. 이제 그 나무에는 새독이 뜨고 그 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벤치도 놓여졌다. 많은 이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다. 뜨거운 태양도 피해주고 가벼운 비도 피해주는 이제 임영웅이란 나무 그늘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하다. 그 뒤로도 그 나무는 계속 커나가서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커다란 나무로 자리 잡았다. 그 나무 아래에는 희노애락이 있다. 임영웅이란 나무는 오늘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나의 얼굴에도 어느덧 미소가 번지고 있다. 네, 블루다이아님이 쓰신 임영웅이란 나무라는 에세이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위로를 받아가는 커다란 나무가 된 임영웅 씨를 에세이의 소재로 하셔서 글을 한 편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콘서트 3일 동안 이 나무에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